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3월의 둘째 주 한 주가 시작합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 혼조세가 또 짙은 암호화폐 시장 관찰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인360 페이지 시총 상위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가 붉게 물든 가운데 오른쪽으로 좀 가보시면 짙은 녹색을 띤 스텔라도 보이고요. 트론이나 여러가지 알트코인들이 보입니다. 특히 아주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요. 알트코인들 중에서 초록불을 켠 코인들 평소보다 좀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보다는 알트코인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아침인데요. 코인 마켓캡으로 가볼게요. 시총은 현재 1347억 달러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5%입니다. 비트코인 시장 대장주로서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000달러 발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3950달러 선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0.02% 하락,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면서 갈피를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137달러 선에 머물면서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머뭇거리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권 내 코인들이 대부분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8위 9위에 스텔라가 눈에 띕니다. 스텔라 24시간 동안 10.83% 상승하고 있고요. 7거래일 차트 보시면 아주 시원한 상승세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총은 9위입니다. 10위인 트론도 1.17%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요. 오늘은 스텔라의 움직임을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시고요. 자, 11위 바깥으로 좀 넘어가 보시면요. 22위 테조스, 그리고 ABBC 코인 29위에 위치하고 있는 코인이죠. 세타 39% 급등하는 연출을 하면서 세타는 사실은 시황을 하면서 보면 40위권 밖에 좀 있었거든요. 현재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3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38위의 엔진코인 최근 삼성 효과로 급등세를 연출했었는데요. 오늘은 좀 조정을 또 깊게 받고 있네요. 13%대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트코인들 오르는 종목들 있지만 오늘은 세타와 스텔라가 큰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 보시면요. 바이낸스가 22% 거래량 24시간 동안 줄었지만 여전히 1위고요. 2위에는 업비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업비트 24시간 동안 거래량 33%나 증가하면서 2위로 우뚝 올라섰는데요. 업비트에서 왜 거래량이 많은지는 잠시 후에 업비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고요. 디지피닉스와 네,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로 가보죠. 자, 국내 거래소에서 빗선부터 보시면요. 비트코인 14,000원 오른 433만원 선, 스텔라 빗선에서도 강세네요. 11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2조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트론도 마찬가지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세타 토큰이 40% 급등하면서 203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스팀 15% 상승 중입니다. HDAC도 13.92% 오름세고요. 네, 빗썸에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있네요.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많은 이유는 바로 코스모 코인 때문인데요. 코스모 코인과 세타 토큰이 오늘 업비트 분위기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코인 전일 대비 10% 오르면서 거래 대금도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이고요. 세타 토큰 역시 현재 204원, 전일 대비 33% 오르면서 비싼과의 가격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네, 급등세 연출해주고 있네요. 아인슈타이늄도 10.67% 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이늄 같은 경우는 아인슈타인의 이름을 딴 금속과 비슷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10.67%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여전히 강세, 스팀도 강세입니다. 자, 이렇게 업비트나 국제시세나 빗썸이나 오늘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도 알트코인들의 강세가 유난히 눈에 띄는 그런 아침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비트코인, 그리고 테더,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이오스까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7위에 코스모코인이 올라와 있습니다. 업비트가 오늘 시총 2위인데요. 업비트에서의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높죠. 이것이 바로 업비트의 오늘 거래량 강세의 이유고요. 8위 네오, 비트코인 캐시 등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스텔라도 오늘 거래량이 많고 또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GB.com에서 10%의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살펴보시겠지만 GB.com 같은 경우에 거래량은 뭐 그동안 자전거래 때문에 믿을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는 그런 거래소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이낸스나 비트지나 다른 거래소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 주요 이슈들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네, 시황을 전해드리느라고 시간을 좀 오래 썼는데 그만큼 좀 다른 날과는 다른 움직임이 있어서 그렇게 전해드렸고요. 자, 비트코인 가격은 사실 지금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잖아요. 다른 알트코인들처럼 좀 힘을 내준다면 시장이 더 큰 반향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예측이 분분한 가운데 185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상승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전망은 다소 암울한 상태인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안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엔진코인이나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또 라이트코인 같은 다른 암호화폐들의 반등세와는 좀 대비되는 모습이다 라고 일단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4200달러의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한 차례 올라갔다가 주저앉은 상황이기 때문에 2400에서 3100달러 선까지의 하락도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차트 분석에 따르면 2450선, 185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블리딩 크립토의 그런 지적인데요. 기술적인 차트에 따라서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유비 같은 경우에도 3940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금 3550선 또는 3350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마무리 CCN을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여기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를 이야기하면서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중반까지는 8,000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RSI 같은 경우는 상대 강도 지수 얼마나 매수나 매도가 많은지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지표잖아요. RSI가 70까지 다다르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올 때마다 파란 선에서 붉은 선으로 이 상대 강도 지수가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분석이고요. 이렇게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14개월이 남았다. 14개월 후에는 8천에서 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나 또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승하는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0달러 아래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좀 상반된 의견을 내놓은 플랜 B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이낸스는 아르헨티나에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힌트를 직접 장펑자오가 트위터를 통해서 내놨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최근 뭐 경제위기나 이런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또 이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암호화폐들의 굉장히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르헨티나 정부와 함께 1대1로 크립토 회사들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에 설립할 거래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SEC 관련된 기사인데요. SEC가 사실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움직임을 좀 평가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ICO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
사기 정도의 입장을 보였던 SEC가 최근에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쉽게 알 수 있게 ICO를 금융의 한 형태로 설명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눈여겨본 건데요. 이게 바로 그 페이지거든요. Five things you need to know about ICOs라고 해서 이렇게 간결하게 ICO를 설명한 것 자체가 ICO에 대한 좀 완화적인 기조와 이걸 금융의 한 형태로 보는 움직임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업계에서 SEC가 좀 더 명확한 규제를 내놔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 목소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리플 CEO가 JPM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당연히 회의적이겠죠. JP모건의 JPM코인을 과연 누가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물론 큰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 진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 말고는 칭찬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했다고 합니다. 모건스탠리나 시티가 과연 이걸 사용할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아마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달러와 1대1로 연동을 시킬 거면 그냥 달러를 사용하지 뭐하러 JPM 코인을 사용하느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산업의 참여자들도 JPM 코인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들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의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세타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메인넷 런칭을 이제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거래소들마다 토큰 수합을 지원하겠다라는 공지가 계속 떴었고요. 제가 업비트하고 세타까지는 토큰 수합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바이낸스도 주말 사이에 지난주에 토큰 수합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세타 퓨얼 분배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가격들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타 같은 경우는 메인넷 런칭 전에 이런 또 토큰 수합이 일어날 텐데요. 그런 주요한 이슈를 앞두고 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스텔라 루멘도 오늘 10위권 내에서 강세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11% 급등했다라는 이런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비닷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거래소인데 제일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 거래 의혹으로 좀 이야기가 있었던 거래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같은 소식이 일단 나온 이유는요. 사토시 페이를 매입한 독일의 한 회사 때문입니다. 미디어 회사인데요. 이 미디어 회사가 미디어를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기사의 유료 콘텐츠를 하는 과정에서요. 사토시 페이를 활용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사토시 페이를 지분을 매입을 한 것이 오늘 스텔라의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사실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거고 누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겠냐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쨌든 매도를 통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단계에 왔다라는 그런 CCN의 마지막 말이고요. 자, 마지막 소식은 매사추세츠 관련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의 핀테크 그룹이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이 좀 현행 법과 좀 일치하는 선에서 나란히 발맞춰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직접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뉴욕의 비트 라이센스나 여러 가지 주에 각각의 규제가 있는 상태여서 주에서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매사추세츠에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니까요. 어떤 이야기가 또 전해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장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여전히 코인 시장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움직임이고요. 녹색불 켜고 있는 스텔라 위주로 알트코인들의 상승 움직임이 돋보이는 아침이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정말 3900선에서 4000선 돌파냐 실패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팽팽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 비트코인이 사람이라면 좀 응원을 해주고 싶을 만큼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시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 블록미디어 굿모닝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많은 컨텐츠들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의 큰 힘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그만 이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